네, You are the Hero D 파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XX 있는 곳은 왼손을 뮤트 하신 다음에 요 위에 숫자 플러스 모양 보이시죠? 네, 얘는 이제 팜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다운을 칠 건데 여기 전부 다 다운업, 다운업, 다운업입니다. 그래서 다운업, 다운업을 팜 스트로크로 다운 치고 올라올 때 업인데 세 줄만 치시는 거예요, 세 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라고 써 있진 않지만 약간의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연주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만큼 다시 해 보면 X. 그다음에 업할 때 0이고요. 다시 이제 333을 1번 손가락 눌러서 팜. 그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 5를 업해 주고요. 옆으로 이제 한칸 가서 다운 다시 올라와서 업, 그 다음 다시 다운, 그 다음에 업할 때 0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한번더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저번에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세 줄이 잘안 눌리는 좀 손가락 관절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요 소리가 조금 잘안 나는 편이에요, 요쪽. 그래서 위에 있는 두 줄만 잘 누르셔도 비슷한 사운드가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 보면 뮤트가 된 상태에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주고 다시 0, 3은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3을 누른 상태에서 요 5가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으로 딱 추가가 돼가지고 팜을 쳐주고 나서요 여기 4, 5는 2번, 3번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 지금 마디를 다시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요 4-5가 나는 이렇게 연주한 다음에 이렇게 잡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왜 2번, 3번을 추천하냐면 요거 끝나고 이어지는 동작이 요 동작이기 때문에 빰, 빰을 끝내놓고 바로 여기 있는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이 손가락 여기 가서 다음에 연주를 해나가기 위해서 저는 여기를 2번, 3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동일한 방법인데요. 자, 여기서도 팜이 들어가야 되는데 손이 저처럼 작다. 저도 작아요. 네. 그래서 팜을 하면서 바디에 사운드를 주면서 치기가 어려운 경우는 이 스트링에다가 팜을 주셔도 그냥 치면 이런 느낌인데 약간 이런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바디에 넣으실 수 있는 분은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3, 5, 6 아까 여기와 동일한 손가락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거죠. 자, 여기 한 번만 더 천천히 해보면 측, 업, 3, 5, 6, 5, 3, 0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여기 이제 쉼표는 저는 여기 바디를 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팜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2, 12를 잡은 상태에서 팜 스트로크가 퐁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글리산도로 사라지면서 오른손에 1번 손가락이 000을 쳐주고 나서 왼손은 333을 누르고 오른손이 12 하모닉스 그 다음에 5에다 하모닉스. 네. 그래서 여기 333은 1번 손가락 쓰시고 뒤에 555는 3번 손가락 써주시면 좋아요. 그럼 제가 여기 다시 해보면 여기를 쿵, 빰, 퉁, 짠, 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네 마디를 합쳐보면
네,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모닉스가 좀 소리가 잘 안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D 파트의 네 마디를 또 살펴보면 방금 했던 거랑 동일하게 그 다음에 또 두 마디 똑같고요. 자, 여기도 거의 동일해요. 세 번째 마디까지는 여긴 똑같은데 여기가 이제 달라지죠. 네, 그래서 여기도 여기까지 팜을 넣는 경우가 있고 그냥 저처럼 요거랑 요거만 팜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 쭉 한번 이어보면 아이고 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요 쉼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왼손이 막아지는 거죠. 하고 오른손 찹 그 다음에 이렇게 왼손이 2-2-2를 잡으면서 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따다다데이다다라. 네, 이렇게 이제 업이라는 동작을 출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마디도 한번 살펴보면요. 방금 이 앞에 찹 있었고요. 여기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탑, 업, 업, 다운. 그 다음에 다운, 업, 다운. 근데 여기도 사실상 둘둘둘을 다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둘둘둘을 다 넣어주셔도 그 다음에 옆으로 4로 이동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앞에 있는 마디에서 여기까지 chop up, up, down, down, up, down, up 해서 4까지 올라왔죠. 일단 한 박자 쉬고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네, 오프렛을 얘는 하모닉스를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모닉스 해주시고 연주를 하는 건데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부터 해서 chip up, up, down, 하나, 둘, 셋, all, strong, 하나, 둘, 셋, all, strong,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요만큼을 지금 연주했습니다. 한 번 더 앞에 있는 마디 기억하셔야 돼요. chop up, up, down, 하나, 둘, 셋, all, 촤라랑, 하나, 둘, 셋, all, 촤라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기타 셋업이 아직 너무 안 좋아서 하모닉스가 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따 쫘라랑 하고 끝난 다음에 여기 이제 일곱 번째 하모닉스를 쳐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천천히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12 하모닉스 왼손 7 네, 오른손 12 그 다음 또 12 7 그러면 여기를 먼저 한 세트로 가져가셔야 돼요. 짠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래서 규칙을 보면 2번 1번 2번 1번 3번 2번이에요. 2번 1번 2번 1번 3번 2번. 네, 하모닉스 치실 때는 1번 손가락도 좋고 뭐 이제 2번 손가락도 좋은데 저는 왠지 이 노래에서 예, 1번이 좀 편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 한 번 더 천천히 해보면 라스게아드로 하모닉스 넣어주시고 핫, 둘, 셋, 넷, 다, 엿 여섯까지 간 다음에 이제 밑에 마디 볼게요.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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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핫,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으로 끝나네요. 그럼 여기도 규칙이 3번, 2번, 그 다음 4, 3, 4, 3, 4, 4, 5 몇 번 줄이냐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럼 얘부터 보면 3번, 2번, 그 다음에 4번, 3번, 4번, 3번, 4번, 4번, 마지막엔 5번. 그래서 줄 위치를 잘 외워서
멋있긴 한데 생각보다 쉬워요, 이거. 그래서 줄의 위치를 규칙을 외우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따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여기를 4분음표로 해놨지만 약간 스타카토 느낌으로 해주셔서 하고서 탑이 들어가서 우리 인트로 배웠던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동일하게 연주하시면 D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럼 제가 한 2층부터 네, D 파트를 그냥 연주를 최선을 다해 볼게요.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D 파트 이렇게 총 8마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닉스 파트 5마디네요. 5마디 하고 나서 네, 인트로 파트 4마디까지 해주시면 이제 다시 ABC를 한번더 쳐주시면 이제 E 파트라고 하죠. E 파트 이런 테크닉이 있는. 치는 거, 요 부분도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습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